자, 사이드스텝 밟고 승차합니다. 2열의 독립 시트. 편안하게 앉아서 유튜브 영상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열로 이동을 합니다. 3열에 이렇게 앉아서 뒤로 좀 제끼고, 와우, 편하다. 3열에 독립 시트, 이렇게 유튜브 시청 가능하고, 통로석이 있어서 뒤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도 수납함. 와우, 수납함. 까딱 없어. 오라. 자, 오늘 영상은 독립 시트 만세가 되겠습니다. 카니발이 왜 좋은지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역시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오면 이렇게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습니다.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외장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럭셔리함보다는 평범한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과 항상 비교 구매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본 차량도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영상 담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수용합니다. 자,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초기 화면 담고 있고요.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보고 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들 설명하지만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쪽도 같이 되어 있고요. 라인 매트는 손님이 오셔서 직접 보고 고르신다고 해서 현재 깔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1열 쪽의 디자인 어떠신가요? 코튼 베이지 컬러와 새들 브라운 컬러 모두 수용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고,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면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은 늘 설명하지만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오늘 또 역시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컬러 잘 어울리시나요? 이렇게 2열, 그리고 통로석과 3열까지 이어진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미끄럼 방지 모두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한 시공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2열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새들 브라운 컬러, 목 쿠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원단 역시 베이지, 그리고 상부 쪽에 현재 무시동 상태인데요.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핫스팟만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볼 수가 있고, 내재된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즉 20A 인산철 배터리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2시간 이상 무시동 상태에서 차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센터 및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실내 등 부품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웰컴 등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과 늘 비교 대상이라고 했고요. 센터 쪽에 플라스틱 커버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필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은 여름철에 쾌적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늘 비슷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하나 낼 건데요. 일단 측면 쪽에서 보면 GV208과 모두 동일한 옵션 사양이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그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는데 맞춰주시면 목 쿠션 선착순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후면 쪽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이 전혀 다르다고 늘 설명했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입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후속 쪽에 오픈하고 상부 쪽부터 비춰 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등이 안 들어와 있죠. 이렇게 실내등을 가운데로 주면은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캠핑등은 야간에 짐을 내릴 때 아주 유리하다고 늘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개방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비교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사열의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어차피 2223 9인승이지만 6명 승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사열 싱킹 시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하면 아주 가볍고 그리고 넓은 수납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벤 수납함은 택배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부피가 크고 깨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아투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트 6개만 풀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검사 시에는 다시 시트를 부착하는 것도 아투원 전국 지사에서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3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센터 쪽에는 누티크 요트 바다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1열 시트 즉 평소에 둘둘둘 6명이 아주 편하게 독립 시트를 사용하면서 장거리 여행 갈 때는 정말이지 최고급 승용차일지라도 2열에 3명이 앉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상부 쪽도 비춰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초기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장거리 갈 때 이렇게 독립된 시트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심지어는 블루투스 더싱 마이크만 있으면은 정말이지 장거리 여행도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 GV208번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품목 빨리 맞춰주시면 목쿠션 두 명에게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투원24 채널을 통하면 자주 재미있는 이벤트도 할 예정이고 더불어 구독자 수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투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고급 승용차보다 장거리 여행 시 편리한 둘둘둘 6명이 승차하기 편한 구조 그리고 사열의 싱킹 수납함을 강조하는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오면 날씨는 춥지만 나름 공기는 깨끗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